지난 14일 로이스 말씀학교의 입학 예배 및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됐습니다. 포에버의 주현종 목사는 말씀을 전하며 유아기의 신앙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유아부 남금조 전도사는 앞으로 진행될 말씀학교에 대한 지침을 전했습니다. 로이스 말씀학교 1기의 첫 수업날, 조부모와 함께 교회에 나온 아이들은 말씀학교 입학을 서로 축하해주며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맞벌이 시대에 조부모님 설하에서 손주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믿음 사대로 조부모님을 통하여서 이 믿음이 잘 계승되도록 이곳에 와서 조부모님과 손주들이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함께 배워 가정에 가서 실천할 것입니다. 나는 기각이 먼저 선생님이 읽어주는 그림 성경을 함께 보고 한글을 모르는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교재를 이용한 활동학습으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글자 위에 비즈 장식을 하나씩 채우고 하트 모양 쿠션을 만들었는데요. 조부모는 주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손주에게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손녀하고 또 하니까 집에서 하는 거하고 또 다르게 또 교회 안에서 하니까 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느끼면서 우리 손녀하고 하는 시간이 너무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믿음의 선대가 다음 세대에게 직접 신앙을 물려주는 것, 그 어떤 것보다 귀한 유산입니다. 로이스 말씀학교를 통해서 믿음의 명문 가정이 후대에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